부부의 은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신혼부부로 두 분이 만나셨다고 그래요? 네. 느낌이 어떠셨어요, 두 분이? 오빠가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네. 여자 배우가 쑥스러워 하거나 잘 안 받아주게 그렇죠. 되면은 이게 아. 합이 안 돼요. 그래서 오빠한테 그냥 과감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과감하게 하시더라고요. 재밌었어요. 그냥 막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격하게 좀 스킨십이 가해졌던 것도 있고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면 뭐 애정씬이라든지? 키스씬이 없어요. 저희 드라마에는. 너무 아쉬워서 예. 감독님께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요. 키스씬이 있으면 뭔가 그게 더 좋아요, 가까워지지 않나라는. 예. 촬영 내내 진짜 부부보다 더 진짜 같은 닭살 애정 행각으로 주위의 부러움을 원래 친분이 좀 있으셨나요? 저희 패션 70 때 처음 만난 거고요, 오빠를. 드라마 끝나고 이제 좀 친해졌었죠. 8년 만에 보니까 김민정 씨 뭐가 제일 잘 많이 달라졌습니까? 일단 미모가 좀 달라졌어요. 좀 더 여성스러워졌죠. 그때는 그냥 애기같이 보였는데 여인이 됐죠.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처럼.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천정민 씨 8년 만에 보니까 많이 변했나요? 완전 신인이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뭐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 그때는 진짜. 말 섞을 레벨이 아니었군요 그때는 정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요. 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. 네. 선생님의 보스예요. 영화 속에서 김민정 씨가 또 욕을 상당히 찰지게 잘하셨다고. 어이 젓가락 이런 씨 확 찍어서 벌려 얘들아 씨 꿍꿍형을 결대로 갈라버릴까 보다. 저도 이번에 제가 하면서 그렇게 못하진 않는다. 앞으로는 그 꼭 욕이 들어간 연기라고 해서 기피하지 않으려고요. 그래요? 김민정 씨가 키스씬을 잘하는 여배우로 소문이 자자. 밤의 여왕님의 은밀한 과거, 키스씬 후 쏟아진 남자 배우들의 극찬. 과연 진실은요? 정확히 정정해드리면 예. 키스씬을 하고 남자 배우가 잊지 못하는 남자 배우가 잊지 못하는 아~ 천정민 씨도 혹시 동의하십니까? 좋았어요. 좋은 기억은 있어요. 느낌 아니까 예. 느낌 아니까 예. 아, 죄송합니다. MTV 자전거 복싱 지난 2011년 아무도 몰랐던 천정민의 연애 흑역사를 폭로한 노은철 씨 헤어졌다는 얘기예요.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예요.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좀 불만이었던 거죠. 그 쉬는 시간에 저를 봐줬으니까 자기를 봐줬으면 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사랑보다 운동을 선택한 거친 남자. 프로급의 주짓수 실력을 자랑하는데요. 또 오빠가 가끔 저한테 기술을 써요. 뭐 쓰셨어요? 이렇게 헤드락 좀 가볍게. 아, 가끔 가볍게. 와서 이제 헤드락을 하던지 아니면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. 예.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거 스트레칭 해주는 거 맞아? 발목을 꺾는 건데? 발목을 꺾는 건데? 처음엔 되게 당황했죠. 그리고 솔직히 고민도 좀 했어요. 왜 그래? 막 이럴 수 없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은근히 또 네,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. 원래 쉽게 다가가는 오빠들이 헤드락 걸고 그래요. 쉽게 다가오는 그쵸? 오빠. 네. 열심히 찍었으니까요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밤의 여왕 대박 나길 바랍니다.